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바로 그거 같아요. 힘든 거? 힘든 거? 네. 정말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다 힘든 거죠, 그냥 이거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만 징크족이 있잖아, 그죠? 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고 부부끼리 합의를 해서 안 낳는 거잖아요. 왜? 왜라고 제가 생각을 보니까 그분들도 주변에 먼저 가신 형님, 누나들, 뭐 주변에 친구들이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그 속에서 희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결혼했지만 아이를 직접 이제 키워보셨고 또 육아에 관련된 책을 쓰신 작가님으로서 저출산의 원인 우리나라 되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국가가 소멸된다니까 나오는데 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바로 그거 같아요. 힘든 거? 힘든 거? 네. 정말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다 힘든 거죠 그냥 이거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만 딩크족이 있잖아, 그죠? 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고 부부끼리 합의를 해서 안 낳는 거잖아요. 왜? 왜라고 제가 생각을 보니까 네. 그분들도 주변에 먼저 가신 형님, 누나들, 뭐 주변에 친구들이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그 속에서 희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결혼했지만 아, 아이 낳지 말고 또 양가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거나 네. 왜 안 낳느냐 퇴근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부모님께 아니면 장인 장모님께 우리들 삶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낳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든 거 그런 거 같거든요. 이제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자기 의지대로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에는 모임이 9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모임을 여러 개를 가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하여튼 제 마음대로 다 살 수가 있었거든요.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 전에는 뭐 모든 엄마들이 마찬가지지만 설마는 니즈 시절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이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누구누구 씨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가 나고 나니까 이제 서글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피스만 입고 나가도 정말 잘 나갔던 시절이니까 목을 매던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청바지에 정말 흰티 하나만 입어도 네. 정말 이뻐 보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누구누구 씨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누구누구 엄마라는 말이 익숙해지고요. 이제는 뭐 원피스나 청바지 흰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쭈글쭈글한 트레이닝복 무릎 나온 그런 트레이닝복이 어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고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었죠. 준비된 엄마가 없었는데 네.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겠냐.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겠지. 그런데 막상 애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쁜이 굉장히 이뻐요. 너무 네, 좋아. 네. 그런데 이쁜데 한 번씩 이제 삶이 우울해지고 이런 현실에 굉장히 좀 괴리가 많이 크다 보니까 좋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를 낳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딩크족들은 그런 앞에 주변의 사람들이나 너무 보고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요새는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뭐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살기 네. 좋은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 같아.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정부에서 진짜 막대한 돈을 쓰잖아요. 이거 저출산 거 좀 올려보려고 출산율을. 네네. 뭘 해주면 좀 더 낫게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이게 그 마냥 국민의 세금으로 육아수당, 뭐 양육수당 뭐 이러면서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언발의 오줌누기처럼 네. 정말 굉장히 하나의 미봉책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낳고 이제 성인으로까지 키우는데 뭐 대학을 보내는 그 한 20살 되기까지 네. 수억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제가 생각에는 그런 단발적인 그런 지원금도 좋지만 국가에서 이제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마가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네. 경력 단절이라죠.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끔 직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음 놓고 복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공무원들처럼. 제 실제로 고종 사촌 동생도 학교 선생님인데요. 네. 2년을 이제 쉬고 휴직을 하고
끼를 올해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무원들처럼 그런 제도를 예,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마음 놓고 엄마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사실 눈치 주고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열심히 했는데 하나가 빠지면서 뭔가 일이 안 된다. 그런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아 아이가 아프고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눈치 보이니까 계속 퇴사하게 되고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적인 뭐 제도, 법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이제 그 보육시설 사내 그 보육시설 확충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이나 좀 대기업이나 뭐 은행이나 그런 데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 사내 어린이집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공무원들이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수반이 되고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을 때 출산율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누구누구 엄마라는 표현보다 누구누구 씨가 어울리게끔 네. 그렇게 하면서 엄마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엄마도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되면은 출산율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만큼 힘드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지. 출산하고 나서도 아이를 키우는 게 재밌고 정말 좋다. 네.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엄마가 행복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생일 때 큰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에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맘카페나 뭐 그런데 뭐 아내가 그 들어가서 보면 저한테 보여주는데 애기 엄마들 특히 어린 애기들 엄마들 그 쓰는 거 보면 우울하다 힘들다 그런 식으로 남편이 화내는 애들도 많고요. 네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인계점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 어느 정도의 시기가 도달하면은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극장에 가보시면 그 처음에는 어두컴컴해서 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야가 그 극장의 어둠에 적응이 돼서 조금씩 보이기는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서 주변이 확 밝아지면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육아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은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아까 말한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더 크고 이제 학년기가 되고 이렇게 더 커지면 이제는 많은 것이 보이서 정말 좀 더 편안해지고 정말 즐거워지고 육아가 내가 체질에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니까요. 지금 이것 또한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소리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니까요. 부디 힘내시고 육아를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같이 함께 육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빠 육아 처음 이제 저자 하태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네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